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구성 오빠 결혼이 안 되면 저랑 이혼해요. 언제 이렇게 되면 나락도 락이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를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와 만족을 드린 영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영화 언어를 선택한 영화가 아닌데 그래서 또 개성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데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영화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준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또 극장 꽉 차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어디시죠? 어디죠? 여기. 기억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또 예, N차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를 남기령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소에서 우진이 형을 맡은 김남기령인데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앞서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독특하고 한국에서 보는 그런 장르 조금 비꼬기도 했었고 좀 독특하고 재밌는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오랜만에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니까 또 주변에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진화 역할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딱 한 번 더 크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네, 저희 둘이 케미가 일단 진짜 대박이었죠. 네! 아니었던 걸로? 네.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무대 인사에서 저희 경품으로 선물 준비했는데요. 선물 준비했어요. 이게 영화에서 진화가 만드는 그 동그란 원형 사제폭탄 있잖아요. 그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리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쉽게도 많은 분들에게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어쨌든 수능 부적용 셀카 한 번만. 네. 일로, 고3인데 영화 보러 일로 오세요. 기운 내야지. 준환이 형 여기 잘생겼다고 했어요. 저 여기 가서 잘생겼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 네. 저는 아이열의 8번 드릴게요. 아이열 8번 계시나요? 아이열 8번. 아이열 8번 나오시게요. 아이열 8번 계세요? 아. 아이열 8번 나오시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노래 띄었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오셨다면 좋은 입소문, SNS에 좋은 리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인사하고 네, 물러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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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좋은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